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전세사기 특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제 다시 대비를 통과되면 그 거부권을 건의하실 건지.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의사 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 일방으로 요구를 했고 아마 의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마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의사 진행을 하시기로 예정하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방적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 저희들은 당연히 이 법은 시행할 수 없다. 그래서 제2 요구 행사하도록 그렇게 건의할 예정입니다.